우리가 제일 쉽게 접하는 악보는 조표가 하나도 붙지 않은 C키의 악보인데요. 색소폰이기 때문에 E플랫이나 B플랫 악보로 바꿔서 연주해야 할 경우가 있죠. 악보를 다시 옮겨 적는 게 번거롭기도 해서 C키의 악보를 그대로 보면서 연주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때 에어로폰으로 색소폰 음색을 사용하지만 악기를 C키로 바꿔서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트랜스포즈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트랜스포즈란 조 옮김이라는 뜻입니다. 트랜스포즈 기능은 색소폰 음색 이외에도 모든 악기의 키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도 동영상을 보시면서 순서대로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드는 음색을 하나 골라 놓으시고요. 메뉴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좌우 버튼을 사용해서 트랜스포즈를 찾아줍니다. 트랜스포즈를 찾았으면 메뉴 버튼을 한번 더 눌러줍니다. 다시 좌우 버튼을 눌러서 0이 되게끔 C키를 기준으로 0이 된다는 뜻입니다. C키를 찾으셨으면 톤 버튼을 눌러서 화면에서 나옵니다. 이게 원래 색소폰 E플랫인데요. 악기를 불어보시면 C키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좌우 버튼을 누르면 다른 톤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톤을 바꿨다가 다시 돌아오면 C키로 바꿔놨던 설정이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다른 톤으로 바꾸기 전에 바꿔놓은 설정을 저장을 해놓으시면 다음번에도 바꿔놓은 음색을 쉽게 찾아서 쓸 수 있습니다. 저장하는 방법도 따라해 보실까요? 설정이 바뀐 상태의 음색에서 메뉴 버튼을 길게 눌러줍니다. Right 2가 나오면 좌우 버튼을 이용해서 유저 번호를 하나 지정을 해줍니다. 메뉴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왼쪽에 있는 4개의 버튼을 이용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을 바꿔주셨으면 메뉴 버튼을 눌러줍니다. 우측에 있는 세모 버튼이 Yes인데 Yes를 눌러줍니다. 라이팅이 되면서 화면이 바뀔 때까지 다른 조작은 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서 화면이 나타나면 저장이 잘 된 것입니다. 알토 색소폰 C키로 저장이 따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음색을 저장해 놓으시면 다음번에도 저장해 놓은 음색을 찾아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색 저장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동영상 매뉴얼 롤랜드 AE10 톤 선택하고 저장하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